마지막으로 올킬이 나오면서 루팡 캐시님 종족 지원형 대장장이 막이 내려갈 것인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맵은 이카루스.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예. 생각을 좀 해보면 예. 무슨 생각일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예, 예, 모든 예. 그림이나 판이 지금 어렵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예. 없는데 예전에 뭐 다른 많은 이제 프로리그나 이런 위너스 방식의 리그가 있을 때 올킬도 해봤던 선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마치 조병세 선수가 예전에 그 여골킬을 했었던 적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것처럼 한 명씩 그냥 다음 경기 생각하고 다음 맵 생각하고 아니라 예. 이 맵에서 이카루스 맵에서 김정우 그리고 다음 나오는 선수 예, 그냥 당장의 것만 좀 바라보고 게임을 하다 보면 예. 어느 순간엔 또 고지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건방진 군영이님 2834번째 가족이 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김정우가 올킬할 날이네요. 오버로드도 원서치고 네. 하필 또 도재욱 선수의 전술이 전진 원게이트예요. 체제가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죠. 아 되는 이거 뭐 어떤 플레이를 하기 전에 따라주는 운들 이게 김정우가 지금 가져가니까 계속 가져갑니다.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철 조일장 이봉규는 안돼 그쵸 지금 안돼 아 왜 원서치다 그 누구지 이병헌 씨가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아, 안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지금 보면은 막 그 아까 이 전 경기 루나에서도 예. 하필이면은 가장 프로토스가 안 좋은 지형인 프로토스가 한시가 나왔고 예. 그리고 지금도 원서치의 도지혁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진 원게이트였는데 그것도 바로 걸려버리고 예. 네 아이리스 맞습니다. 아이리스 드라마에서 전도 여기님이 2836번째 가족이 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저도 사실 예. 나도 바라는 바가 아니긴 한데 예.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한 7세트까지 가고 여골킬이 예. 뭐 그런 그림이 제일 드라마틱한 예, 나와줘야 되는데 여골킬이 마지막이 도재욱 대 이몽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김정우 선수 빼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여기 시청자 여러분도 예. 아마 김정우 선수만 빼고 김정우 선수의 팬 여러분 빼고 다 아마 도재욱 화이팅을 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고 싶은 매치가 아직 뒤에 많이 남았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김정우 선수가 지금 워낙 너무 잘하고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예. 아, 이 저걸이 뛰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죠? 자, 저걸이 뛰는데요? 육저글링. 이거. 네. 이거 본진에 또 저글링 들어가 버리면. 예. 도적 선수도 귀찮아지거든요, 이거. 예. 아, 비비기. 자, 프로버 원카트. 두 마리 들어갑니다. 예. 아, 이러면 도적 선수도 네. 귀찮아져. 이거 프로토스 입장에서. 막느라 또 이거 사람 귀찮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정글링이 저렇게 뛰어댕기면은 예. 발업이 됐다. 또 잡아. 근데 지금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이거는 잘 막았죠. 예. 자, 추가 저글링이 한 쌍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도지혁 선수입니다. 근데 보통 저글링이 뛰어댕기기 시작하면은 프로브를 한두 대 툭툭툭 건들게만 해도 그 맞는 프로브를 빼주느라 자원 치치가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3 저글링 되네요. 그러면요. 자, 일단은 김정우 선수는 어쨌든 난입이 됐기 때문에 예. 저 병역을 계속 신경 쓰면서 이런 식으로 도적 선수가 하나 빼놓은 거 예. 네, 이런 질럿에만 피해를 안 입으면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브 돌려줘야죠. 네. 빼줘야죠. 네, 또 이거 도재욱 선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질럿들이 본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 한 개 이상 묶여 있는 도재욱 선수이기 예. 때문에 질럿들이 압박을 또 다 출발을 또 못하거든요. 예, 추가 저글링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도지혁 선수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해요 지금. 지금 포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예. 아직까지 시뮬레이터도 지어주지 못하면서 예. 이제 지으면서 이제 플레이하는 단계인데 저글링들을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예. 입구 수비도 해야 되고 본인에 예. 있는 프로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도권 자체를 김정우 선수가 가지고 갑니다. 자, 3저글링 다시 입구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3저글링 일단 입구는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프로브는 예, 예. 예, 지금 계속해서
자원 채취 방해당하지, 저글링 때문에 신경 거슬리지. 예. 프로브가 자원을 캐야지 어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프로토스에게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레어 태클을 밟아 나가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자 아직 포터가 완성되지 예, 않았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저글링 통해서 예. 어, 입구를 여나요? 이거는 그러면 발업이 된다는 소리. 김정우 손해죠. 어? 예, 이거는 예, 이거는 너무 너무 봤어요. 예, 너무 기세가 좋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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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날인가 본 것 같아요. 야 이거 했는데 이것까지 예? 뚫리면 어. 오늘은 내가 끝났네. 그냥 무조건 이거 이거죠 예. 이거 이거 이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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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 웃어요 지금. 예. 지금 김정우 선수 저글링을 저렇게 소모를 안 했으면은. 예. 어, 그 저글링 지금 뽑아야 될 저글링들이 다 드론이었을 텐데 저거는 약간 좀 예, 김정우 선수에게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예예. 예. 또 질럿들이 지금 피가 너무 많이 예. 빠져 있어서 예 이것도 그냥 막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도 계속해서 프로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예. 어 저글링을 다 잡았겠다 그러면은 저그가 지금 계속 드론을 찍고 있었을 예. 타이밍이다 보니 예. 한 번 더 저글링을 찍게끔 만든 건데 사실은 저글링이 지금 드론이 많이 그래도 붙어 있는 상태라 예. 오히려 질럿을 잃으면 또 주도권을 뺏기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도적 선수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저글링이 괴롭힘 받다 보니까 테크트리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늦어요. 네. 이제 여기서 아, 김정우 선수가 또 한 번의 뮤탈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도적 선수도 뮤탈리스크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각이 뮤탈리스크에 좀 괴롭힘을 당할 각인데요. 아 이게 오늘 김정우 선수의 어떤 지금 토스전 포인트는 감각은 예, 뮤탈리스크와 예. 저글링이 거의 뭐 다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도재욱 선수 앞선 세 경기 다 봤지 않습니까? 팀원들이 예, 어떻게 예, 예, 당하는지를 예, 예. 어, 좀 그 경기들을 복귀해서 생각을 해서 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커세어가 날아가서 저 진영에 도착을 했을 때 스파이어가 딱 완성이 그쵸, 되거나 그렇죠. 예, 어, 뭐 부랴부랴 스콜지를 찍고 있을 타이밍인데 커세어가 날라가서 저그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뮤탈이 완전 예. 깜짝하게 튀어나왔다 예. 그럼 그때 캐논을 지우는 순간 늦습니다. 늦어요. 자, 딱 스커지가 나왔다. 네, 스커지. 오, 아, 오~ 아 이러면 아~ 도재욱 선수 야 이게 도재욱 선수가 예. 생각을 좀 못한 거예요. 보통의 커세어 타이밍이라면은 커세어가 예. 도착했을 때 스파이어가 막 500 550, 그쵸, 예. 뭐 590, 막 이 정도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커세어가 도착하자마자 스콜지에 죽는다. 타이밍 계산을 잘못한 게 프로브가 괴롭힘 받은 거를 예. 어, 계산에 안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방금 이 커세어가 잡힌 게 잡힌 것만으로도 물론 큰 손실이지만 예.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저그가 앞마당 가스를 캐고 있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유닛들이 예. 어떤 건지 파악을 못해서 포토도 지어야 되고요. 그냥 생각으로 감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것도 커세어, 살려야 될 텐데요. 커세어를 커세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드론인지 뮤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어, 이러면은 네, 뮤탈리스크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도적 선수의 이제 질럿들이 발업이 돼서 이제 튀어나갈 텐데 성큰 하나 없이 이제 뭐 성큰 최소 하나 하나씩 딱 지어주고 예. 뮤탈리스크로 막아주고 예. 도재욱 선수가 뮤탈리스크에 신경 써서 아칸이랑 커세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히드라웨이브 예. 예, 지금 계산이 머릿속에 다 끝났어요 김정우가 그쵸. 예, 자 로보틱스 퍼시리티를 올려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커세어를 모아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 자 일단 아직까지 뭐 큰 교전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 그냥 지금까지의 그림은 김정우 선수가 조금은 주도권을 잡고 있어 조금은? 보이고요. 네, 냉정하게 물론, 말해서 어 어떤 큰 교전에서의 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지금 흐름 자체는 저그가 좋지만 경기 자체를 아예 뒤집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도재욱 예. 선수도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일단 뮤탈을 잘 막아야 돼요. 이거는 계속 당했거든요. 오늘 프로토스들이 자 프로브가 좀 속기고 있는데요. 아 이게 흔히 말하는 알까지 그리고 로보틱스가 빨리 올라간 것도 봤기 때문에 예. 저거는 이제 프로토스 앞마당과 저그의 진영 본진이 가깝기 때문에 다크드라블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예. 근데 뮤탈리스크로 쭉쭉 건들다 보니까 로보틱스가 완성되어 있어. 어? 김정우 선수는 이 타이밍에 왜 로보틱스가 완성되어 있어? 어? 너 다크드라 보는구나. 그럼 난 거기에 집중을 또 해줄게. 이런 계산까지 바로 끝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김정우 선수가 지금 이 장면만 저는 한 세 번 본 것 같은데 예. 질럿이 나올 때 뮤탈로 때려주고 질럿 돌아가니까 다시 스컬지로 커세어 줄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ASL 때 네. 김태경의 다크템플러 드랍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우 선수 그때 이제 하던 말들이 그 성큰과 이제 오버로드 히드라를 갖다 놓으면 게임이 진다. 그래서 안 짓는다. 그래서 예, 예. 성큰 콜론이 하나 없이 막 히드라들 밖에 나가 있다. 박준호 선수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 예. 근데 김정우 선수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피해 안 받으면 난 너한테 절대로 안 줘라는 지금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도재욱 선수가 그런데 스폰 경기, 그러니까 10월 스폰 경기에서는 김정우 선수가 1승 3패. 아, 근데 그 종최전에서는 3승 1패예요. 자, 이거 자, 와, 근데 스폰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네, 자, 그래도 오버로드도 있고 아 히드라도 있네요. 히드라도 네. 있고. 드론으로 이제 비비면서 비탈리스크 딱 수비. 예. 아니면 히드라들 백업. 자, 근데 또 못 봤나요? 아까 자유전. 자, 변수 만들어집니다. 변수 만들어집니다. 딴 네. 거 보고 있어요, 김정우. 예. 드론 다 쏠려. 자, 8킬. 이거 네. 다크드랍인 거 눈치를 그냥 채고. 예.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와봤자 1다크드랍이겠지. 자, 근데 일단 네. 도재욱 선수 정면 막아야 됩니다. 템플러가 지금 두 템. 자, 포토캐논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리고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화이트 플러스 스나이핑! 태워야죠! 셔틀이 태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통 다크드랍이 저렇게 빨리 와버리면은 예예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와, 그거를 바로 예 피지코 들어가네요. 자, 도재욱 선수도 아칸, 그래서 아칸! 아, 이거는 템플러 없이 막기는 힘들어요. 자, 오버로드라도 다 찢어야 돼요. 왜냐면은 후속이라도 안 찍히게끔 지금 예. 정신없겠지만, 정면 맞고 뭐 하느라 정신없겠지만 어떻게든 버티려면 자, 이거 많아요! 히드라 굉장히 많습니다! 풀업은 나와야 돼요! 아, 이거 막기 힘들어 보이네요. 풀업은 나와야 돼요! 예! 김정우 선수의 올킬이냐! 선봉 올킬이냐! 지지! 끝났습니다! 네.